자, 21학년도 6월 모평 19번입니다. 아주 아주 간단하고 쉬운 통일 문제입니다. 갑니다. 그냥 읽고 풀어주면 돼요.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. 정치적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통일될 것이다. 얘가 강조하는 건 뭐야? 정치적 법적 결단. 나가 강조하는 건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, 스포츠,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시작해야 된다. 얘가 강조한 건 뭡니까? 교류협력이야. 그래야 불신이 해소돼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될 거래. 오케이? 오케이. 자, X.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하는 거. 자, 근데 뭐의 특징?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이에요. 정치 제도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건 가의 입장이죠. 사회문화적인 측면. 이산가족 상봉, 스포츠, 교류, 비정치적 영역. 이건 나가 강조하는 거죠. 점진적 방식. 이게 점진적 방식이죠. 나가 강조합니다. 그래서 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뭡니까? Y축과 G축이 높아야 됩니다. Y축이 높고 G축이 높은 것은 바로 나오네요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